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광주 전남 소식을 조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나주시가 2018 호남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6월 3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호남국제 관광박람회에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 천년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호남권 최초의 대규모 국제 관광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여름 병풍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은 담양 10경 중 하나인 병풍산이 푸른 정취를 드러내며 등산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풍산은 822m 높이로 신선대에서 시작해 옥녀봉, 투구봉까지 산줄기가 고르게 뻗어 있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 곡성군 보건의료원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발마사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발마사지법과 함께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남 구례군이 6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합니다. 전남 구례군이 지난 2014년부터 57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은 지상 2층 규모의 체험형 문화공간입니다. 구례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재료를 직접 만지고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남 장성군들녘에 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보리를 베고 벼을 심는다는 망종을 며칠 앞두고 장성들녘에 보리가 노랗게 익었다고 전했습니다. 옐로우시티로 컬러 마케팅에 주력하는 장성군은 맹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황금 찰보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